안녕하세요, 요가한입니다. 오늘은 민감한 무릎을 위한 운동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가벼운 무릎 마사지와 함께 강화 운동, 통증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넣어 시퀀스를 구성했으니 조금 더 느리고 정확하게 운동해요. 다리를 가볍게 교차시킨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무릎이 약한 분들은 이렇게 앉는 자세가 불편할 거예요. 좌골뼈 아래에 블럭 또는 쿠션을 놓고 앉습니다. 잠시 두 눈을 감고 나의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 깊숙이 숨을 불어넣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 깊숙이 숨을 불어넣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목 깊숙이 숨을 불어넣습니다. 오늘은 무릎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수련할 거예요. 눈을 뜨고 블럭을 치워주세요.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천천히 눕습니다. 무릎은 세우고 골반 넓이로 벌려주세요. 골반을 웜업하는 힙 릴리스. 왼쪽 엉덩이와 다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열고 다리를 쭉 뻗으며 반원을 그려 돌아옵니다. 마시는 숨에 고관절 열고 내쉬는 숨에 원 그리며 돌아오세요. 두 번 더. 오른쪽 고관절 열고 내쉬는 숨에 반원 그리며 돌아옵니다. 마시고 내쉬고 반대쪽, 오른쪽 엉덩이 들리지 않게 주의하고, 왼쪽 고관절 열고, 다리 쭉 뻗으며 반원 그려 돌아옵니다. 왼쪽 고관절 열고, 반원을 그려 접은 상태로 돌아옵니다. 세번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두발 모으고 나비 자세 하듯이 무릎을 멀리 보냈다가 다시 모읍니다. 마시고 무릎 멀리 보냈다가 내쉬고 모으고 그대로 무릎 멀어지도록 눈 나비 자세에 머물러 호흡합니다. 손바닥은 천장, 한결 편안해진 골반을 느껴봅니다. 무릎을 모으고 두 다리를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깊게 호흡합니다. 마시고 숨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몸을 한쪽으로 돌려 천천히 일어납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골반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립니다. 배에 힘을 채우고 척추를 최대한 곧게 세워주세요. 발목 스트레칭 합니다. 발등을 쭉 늘렸다가 발목 당겼다가 두 발 바깥쪽
그리고 안쪽 이 움직임을 반복할 거예요. 발등 늘렸다가 발목을 당겼다가 두 다리 바깥쪽 그리고 안쪽 발등을 늘렸다가 당겼다가 바깥쪽 안쪽 마지막 한 세트 더 발등 쭉 늘렸다가 발목 최대한 당겼다가 두 다리 바깥쪽, 그리고 안쪽. 좋아요. 다리를 조금 더 가깝게 모아주세요. 우리 무릎뼈 주변을 지압하며 마사지할 거예요. 무릎뼈 위쪽을 살짝 당겨 아래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찾아내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지압하며 마사지합니다.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꾹꾹 눌러주세요. 무릎뼈 바로 위쪽 엄지손가락을 교차시키며 마사지합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압력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무릎 관절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넓적다리 근육. 이 근육이 지나가는 힘줄 사이를 손가락으로 지압합니다. 이번에는 무릎뼈 아래쪽 정강이뼈의 양옆을 지압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무릎뼈 위쪽을 살짝 당겨서 아래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마사지. 무릎뼈 위쪽, 엄지손가락을 교차시키며 마사지. 무릎 위쪽 넓적다리 근육의 양옆. 무릎 아래쪽 정강이뼈의 양옆.
자, 이제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무릎과 연결된 허벅지 근육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릴 거예요. 자, 두 다리 같이 갑니다. 무릎을 바닥으로 누르며 발 뒤꿈치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내렸다가 무릎과 발 같은 방향, 발 뒤꿈치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무릎 바닥으로 누르며 발 뒤꿈치 들어 올리고 내렸다가 발 뒤꿈치 올리고 이때 허벅지 근육이 사용되는 걸 느껴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찔러서 단단한지 확인해도 좋아요. 이 느낌 잘 기억하세요. 내리고 발 뒤꿈치 올린 상태에서 정지합니다. 셋, 둘, 하나, 내립니다. 무릎을 접고 등을 살짝 기울이며 손 등 뒤로 가져가 바닥을 짚습니다. 척추 길게 세워주세요. 왼다리 접은 상태에 오른다리 뻗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허벅지 단단한 상태에서 그대로 30도까지 올렸다가 내리는 숨에 발끝 바닥 터치. 다시 업, 다운. 발가락 몸쪽으로 당기고 30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상체 고정, 하체만 업, 다운. 허벅지 힘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업, 다운. 반대쪽도 똑같이 오른다리 접고 왼다리 뻗습니다. 발목 몸쪽으로 허벅지 단단하게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허벅지 힘 느끼며 다리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고관절에서부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관찰해 보세요. 다리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허벅지 탄탄하게 업, 다운. 올렸다 내렸다가. 왼 무릎을 접어서 이제 등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눕습니다. 손바닥은 바닥, 두 다리를 접어서 90도가 되도록 들어 올립니다. 등을 바닥으로 꾹, 배꼽도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립니다. 오른 다리를 쭉 뻗으며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접었다가 이번에는 왼다리 쭉 뻗었다가 접습니다. 오른다리 곱게 펴며 허벅지에 힘 느꼈다가 접어서 돌아오고 왼다리 쭉 뻗으며 허벅지에 힘 접으며 돌아옵니다. 오른다리 접고 천천히 왼다리 쭉 뻗습니다. 돌아오고 어깨 편안하게 오른다리 접고 왼다리 쭉 접고 오른다리 접었다가 왼다리 접었다가 두 다리 같이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 힘으로 곧게 폈다가 무릎을 접습니다. 다시 내쉬는 숨에 무릎 곧게 폈다가 접습니다. 무릎 쭉 폈다가 접었다가 쭉 폈다가 접었다가 허벅지에 힘 느껴보세요. 쭉 폈다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접었다가 쭉 폈다가 접었다가 두 번 더 곧게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마지막 편 상태에서 정지할게요. 셋, 둘, 하나. 잘했어요. 내립니다.
오른다리는 접은 상태로 발바닥 바닥, 왼다리는 곧게 쭉 뻗어주세요. 발목 당기고 무릎 팽팽하게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바닥 터치. 내쉬는 숨에 다시 업 30도까지만 다운. 이때 등은 바닥으로 계속 눌러주세요. 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왼발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리가 막대기처럼 팽팽해지도록 올렸다가 내렸다가 업 다운 업 무릎 계속 팽팽하게 다운 업 다운 다리 들어 올렸다가 무릎을 접고 그대로 몸을 옆으로 돌려 누워주세요. 오른팔로 팔베개, 왼팔로 바닥을 짚어 몸을 지탱합니다. 머리 골반, 발 일직선, 상체 단단히 고정합니다. 클램쉘, 발 뒤꿈치를 모으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최대한 들어 올려주세요. 상체가 고정되어 있는 한 다리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마시는 숨에 무릎을 모으고 내쉬는 숨에 다시 한번 무릎 오픈. 다시 무릎을 모았다가 최대한 올렸다가 왼쪽 중둔근에 오는 자극 느껴보세요. 무릎 모았다가 열었다가 모았다가 열었다가 상체 고정 모았다가 벌렸다가 등 뒤에 벽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았다가 열었다가 모았다가 열었다가 모았다가 그대로 왼다리를 쭉 뻗어서 위로 들어 올립니다. 무릎과 발이 정면 바라보도록 골반 높이까지만 내립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바닥에 닿은 발은 지면을 꾹 누르고 계속해서 내 왼쪽 중둔근 허벅지에 오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다운 업 무릎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 내렸다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골반 높이까지만 내립니다. 다운 업 최대한 다운 왼쪽 중둔근의 힘 업 클램쉘 변형 발 뒤꿈치 모으고 무릎을 모았다가 무릎 열고 다리 뻗었다가 접으며 발 뒤꿈치 모으고 무릎 모으고 열고 왼다리 쭉 뻗었다가 발 뒤꿈치 모으고 다시 무릎을 모았다가 열었다가 몸 뒤틀리지 않아요. 왼다리 쭉 뻗었다가 다시 발 뒤꿈치 터치 무릎 모았다가 열고 발 쭉 뻗었다가 발 뒤꿈치 모으고 무릎 모으고 열고 다리 쭉 뻗었다가 발 뒤꿈치 모으고 무릎 모으고 열고 다리 쭉 뻗었다가 발 뒤꿈치 모으고 무릎 모았다가 열고 발 쭉 뻗었다가 발 뒤꿈치 모으고 한 세트 더 무릎 모았다가 열었다가 왼다리 쭉 뻗어서 발 뒤꿈치 모으고 돌아옵니다. 좋아요. 그대로 엎드립니다. 대등근을 강화시킬 거예요. 몸 뒤틀리지 않고 중립인 상태 팔 접어 바닥에 대고 이마 손등입니다. 무릎 편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왼다리 들어올립니다. 다운 업 장골 들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꾹 왼다리 다운 업 엉덩이와 햄스트링에도 자극이 올 거예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무릎을 접어 조금 더 넓게 벌리고 발 뒤꿈치 모은 상태에서 상체 고정. 내쉬는 숨에 엉덩이의 힘으로 허벅지를 들어 올립니다. 다운, 허벅지 바닥에서 올라갑니다. 업, 엉덩이 힘, 다운, 업, 다운.
다운. 이 전보다 조금 더 둥근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운. 업.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셋. 둘. 하나. 내립니다. 반대쪽 진행할 거예요. 혹시라도 엉덩이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살짝 두드리며 풀어주세요. 반대쪽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왼다리 접어서 발바닥 바닥, 오른다리 편 상태로 무릎 팽팽하게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바닥을 터치. 30도까지만 업, 다운. 이때 등은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다리 업, 다운. 오른다리가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팽팽하게 무릎을 당겨주세요. 다운, 업, 다운. 어깨 긴장 좀 풀고 편안하게 업, 다운. 둘, 하나. 그대로 몸을 옆으로 돌려누워 왼팔로 팔베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지탱합니다. 머리 골반 발이 일직선. 발 뒤꿈치 모으고 무릎을 벌렸다가 모으고 오른쪽 중둔근의 힘, 무릎 벌렸다가 모으고 몸 굴러가지 않습니다. 오른다리 가능한 만큼만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많이 안 올려도 충분히 자극이 올 거예요. 다운, 업. 손을 짚어서 느껴봐도 좋아요. 다운, 근육의 단단해짐을 느껴보세요. 오른다리 업, 다운. 무릎을 벌렸다가 모았다가 천천히 무릎 벌렸다가 무릎 모으고 내렸다가 다리 쭉 뻗어서 오른다리 그대로 위로 들어올립니다. 무릎과 발 앞쪽 바라보도록. 다운, 골반 높이까지만 업, 다운. 마찬가지 중둔근 허벅지 힘 업, 다운, 업, 다운. 천천히 업, 다운. 셋. 둘. 하나. 자, 무릎을 접으며 돌아와서 발 뒤꿈치 모으고 무릎을 열었다가 그대로 오른다리 뻗었다가 발 뒤꿈치 터치. 무릎 모았다가 무릎 열고 오른다리 쭉 뻗어주세요. 45도 각도, 발 뒤꿈치 터치. 무릎 모으고 무릎 열고 오른다리 쭉, 무릎 팽팽해지도록 발 뒤꿈치 모으고 무릎 모으고. 좋아요. 무릎 열었다가 발 쭉 뻗어주세요. 발목 당기고 발 뒤꿈치 모았다가 무릎 닫고 무릎 열고 발 쭉 뻗었다가 발 뒤꿈치 모으고 무릎을 닫아주세요. 무릎 열었다가 오른발 쭉 뻗습니다. 발 뒤꿈치 모으고 무릎 모으고. 두 세트만 더. 무릎 열고 오른다리 길게 뻗었다가 발 뒤꿈치 터치. 무릎 터치. 중둔근의 힘으로 무릎 열고 오른다리 쭉 곧게 뻗었다가 발 뒤꿈치 모으고 무릎 닫고. 엎드린 상태 이마를 손등 위에 댑니다. 장골뼈 바닥, 오른다리 위로 쭉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내쉬는 숨에 업, 다운. 오른다리 쭉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엉덩이 자극, 내렸다가 햄스트링에도 자극, 내렸다가
up, down, up, down, up, down. 무릎을 접어 무릎 조금 더 넓게 벌리고 발 뒤꿈치 모아 허벅지를 들어 올립니다. 엉덩이의 힘으로 down, 최대한 가능한 만큼 엉덩이의 힘으로 허벅지 up, down, 올렸다가 내렸다가 엉덩이 꽉꽉 조이며 up, down, up, down, 셋, 둘, 하나. 좋아요. 다리를 내리고 몸을 돌려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나비 자세로 누울 거예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손등 바닥, 손바닥이 천장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 가볍게 기지개를 켭니다. 마시고 내쉬고 팔을 내립니다. 사바아사나 송장 자세로 편안하게 눕습니다. 다리는 골반 넓이, 어깨 편안하게, 얼굴에도 긴장을 풀어주세요. 편안해진 나의 하체를 무거운 상태로 둡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완전히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무릎 하나하나 접어 가슴 가까이 당깁니다. 좌우로 몸을 굴려도 좋아요.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보내며 척추 비틀기, 어깨가 들린다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반대쪽 두 다리 왼쪽 어깨 바닥으로 꾹 누릅니다. 중앙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손끝에서 발등 쭉 늘리며 기지개 켰다가 풀어주세요. 몸을 한쪽으로 돌려 눕습니다. 바닥에 닿은 네 팔로 팔 베개를 해도 좋아요. 세 번 호흡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앉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블럭 없이 한번 앉아볼게요. 양손 가볍게 무릎 위에 얹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깊은 숨을 마시고 내쉴 거예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 나의 골반 깊숙이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완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 무릎 깊숙이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목 깊숙이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완 오늘 하루 유연하고 튼튼한 무릎을 유지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손 가슴 앞에 삽장합니다. 나마스테.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